아이쿠 제군들 안녕, JJ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랑 틱톡을 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문의 광고를 한 편 발견을 했습니다. 아니 얼굴에 잡티가 있고 뾰루지 같은 게 막 나 있어요. 근데 뭘 갖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는데 이게 막 까맣게 막 이상하게 막 그 소름돋게 막 올라오더니 그걸 갖다 휴지로 싹 닦아내면은 뾰루지가 있던 피부가 그냥 애기 피부처럼 거의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바뀌어. 그것뿐만 아닙니다. 코에 있는 블랙헤드도 사라져. 여드름 막 터트려서 난 그 여드름 자국들까지 싹 사라지고. 이건 진짜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 건데 이 수염에다가 바르는데 거의 그냥 사라져버려요. 아니 그냥 왁싱한 것처럼 그냥 싹 사라진다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말이 되냐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라란, JJ의 리얼리 뷰. 그 화제 속의 제품, 그린 마스크 스틱 리뷰입니다. JJTV 그린 마스크 스틱. 아니 광고 속에서 진짜 뭐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초현실적인 거예요. 말이 안 되고.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고 속에서는 되는데 영상을 자세히도 아니야. 그냥 살짝만 살펴봐도 아 저 잡티를 지울 거면 좀 깔끔하게 지우지. 얼굴에다가 이 스틱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까만 게 이렇게 쏙쏙쏙쏙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싹 문지르는 그 순간에 아니 피부가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빤빤해. 그냥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워. 이건 보정이야. 거의 뭐 어플로 한 수준이에요. 매드몬스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. 아 그분들은 아이돌이죠. 건들면 안 되는 분들인데. 자, 아무튼 효과가 솔직하게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약간 좀 반신반의까지도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 유튜브 광고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가지고 저렴한 제품으로 찾아서 샀고요. 뭐 하나에 3,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2만원대까지 파는 제품은 똑같은데 가격은 사이트마다 다 달랐어요. 그래서 저는 한 4,000원, 4,000몇백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일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샵은 못 봤고 해외 직구로 며칠 기다려야 날아오더라고요. 짠, 짠, 짠. 끝. 그린 마스크 스틱 본품이고요. 돌려서 여는 건가 보면, 아 돌려서 여는 거다. 자, 이 투명 캡을 벗기고 나면은 볼은 아니고 약간 립스틱이나 이렇게 생긴 그 비비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, 스틱으로 된 거.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 방법이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애프터 클렌징 앤드 터닝 오픈 더 포덕 앤 리무브 더 트랜스퍼런트 프로텍팅 커버. 그러니까 얼굴을 세수를 이렇게 해주고 토너 같은 거 이렇게 촉촉촉촉 찹찹찹찹 해주고 적당하게 이제 두둑하게 발라주래요. 그런 다음에 바른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얼굴을 헹궈주래요. 일단 광고에서는 티슈로 이렇게 쓱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티슈로 닦아내고 물로 또 닦아내면 되는 거죠. 처음으로 이 제품을 테스트해볼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까부터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오늘 제가 면도를 안 했습니다. 이거 리뷰를 하려고요. 여기 턱이랑 여기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클로즈업으로 제 얼굴을 보시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할 건 해야죠. 어떡합니까? 아, 또 이 앵글로 보니까 또 뷰티 유튜버. 바르기 전에 일단 캡처. 자, 그러면은 세수부터 하고 올게요. 자, 세수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토너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큐브 트리플 콜라겐 토너 3.0. 저희 와이프 거 훔쳐왔어요. 아우, 눈에 들어갔는데. 아! 이거 따가운데? 착하게 살아. 아무튼 수염 위주로 한번 조져보자고요. 사실 제가 피부가 까맣긴 해도 트러블이나 그런 게 많이 안 나가지고 화장품 리뷰를 부탁하시면 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그래도 제가 수염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뭐 나도 좋으니까 피부가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. 아 그럼 또 피부 밝아지는 그런 제품들 또 리뷰를 몇 개는 좀 해볼까?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DM 여러분들의 제보와 함께 리얼 리뷰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린 마스크 스틱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은 화장품 느낌이라기보다는 생일 때 생크림 케이크 먹을 때 막 친구들이 얼굴에 막 묻혀갖고 막 팍팍 그거 묻은 끈적함에 이상한 느낌이 좀 나는데 아무튼 뭐 반신반의 하는 느낌으로 발라보도록 하자고요.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뭔가 별다른
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. 15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 경과. 그대로야. 약간 좀 느낌이 아까 제가 생크림 바른 느낌이라 그랬잖아요. 아직도 그 느낌인데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더 찐득찐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10분 더 기다려 봅시다. 자, 11분 경과. 변화 없음. 어? 뭐야? 뭐 15분 정도 되면 뭐 까맣게 올라오는 게 있을래나? 일단은 기다려 보자고요. 4, 3, 2, 1, 땡! 자, 15분이 흘렀습니다. 과연 JJ의 두염 상태는? 변화 없음. 지금 뭐 광고에서처럼 뭐 까만 게 피부로 튀어나온다거나 안에 있는 트러블도 싹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. 하지만 닦으면 또 몰라요.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수염이 광고에서처럼 싹 사라져 있을지. 뭐야? 크림만 묻어놨어. 그대로 있잖아. 에이씨. 나 냄새를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뭐 냄새도 뭐 나지도 않고 뭐 향기롭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면도 나야겠네 이거. 수염 그 없애려면은 보통 뭐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뭐 왁싱을 하거나 고통을 엄청나게 그 인내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수염이 싹 사라진다면은 그게 마법이지? 아니 그러면은 3,000원에 팔겠습니까? 예. 아무튼 이 수염은 광고대로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수염만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블랙헤드나 뾰루지 같은 거에도 발라봐 주시면 안 되나요?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 걸 각오하고 제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You what? 괜찮으시겠어요? 네. 한번 발라보시겠어요? 네. 자, 앉아주시죠. 여기까지 들었어. 너 왜 이렇게 엄마만 따라다니냐 보통이. 만화님께서 세수를 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추도 된 것 같아요. 네, 얼굴을 한번 세안을 하시고 토너로 한번 또 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조금 클로즈업으로 잡을 건데 괜찮아요? 초에 죄송합니다. 자, 저희 마나님의 코가 요렇게 벌렁벌렁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여분 안 웃겨도 돼. 이렇게 콕콕콕콕 있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요 트러블 나서 되게 속상해한 요 턱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발랐지야?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듬뿍듬뿍 잘 안 발리는데 해줘볼래? A few. 다 했어요. 그러면은 1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Later. 10시 55분! 15분이 지났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티슈로 지우면 트러블이 다 사라질지 지워주세요. 네, 지웁니다. 네. 오케이, 스톱. 그대로 스톱. 자, 코를 한번 확인해보면 놀랍게도 그대로 변화 없음! 밑에 트러블은 어떻게 됐을지 과연 변화 없음. 광고대로 안 된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각종 SNS와 틱톡,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때리고 있는 그린 마스크 스틱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광고에서처럼 피부에 있는 트러블 그리고 블랙헤드, 수염 다 사용했음에도 전부 다 광고대로 안 된다. 진짜 이거는 그냥 사기예요. 뭐에 좋은 건지 모르겠어.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, 영양에 좋습니다, 뭐 요런 거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광고에서 일단은 보정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때려넣었는데 그게 실제로 요만큼이라도 가능할까 궁금해서 해봤지만 역시나 안 되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고,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면 해외 직배송으로 온단 말이에요. 이거를 제가 광고를 보고선 클릭한 그 링크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없는 페이지가 되어버렸어. 그냥 몇 개 팔다가 어느 정도 팔렸다 싶으면 사이트 새로 파가지고 또 팔고 그 사이트에서 또 팔다가 어느 정도 팔렸다 싶으면 계속 이동하면서
약간 한 사람 두 사람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또 모이면 크니까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또 날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 행각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.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잖아요 여러분. 근데 이거 사기예요. 사기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혹하고 구매를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믿기 어려운 제품들 혹은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